거친 환경에서 살아남는 남자를 위한 시계라고 하면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스위스의 브라이틀링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1884년 레옹 브라이틀링에 의해 창립된 이후 13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해온 스위스의 시계 브랜드로 시계 애호가들 사이에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실제로 회사에서도 품질에 대한 집착이라는 내용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기도 하죠. 네비타이머나 슈퍼오션 같은 극한의 환경에서 잘 어울리는 브라이틀링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브라이틀링은 1884년 고작 24살이던 시계 제작자 레옹 브라이틀링에 의해 스위스에서 창립되었습니다. 당시 그가 개발했던 회중시계는 혁신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브라이틀링은 덕분에 단기간에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초창기 브라이틀링의 회중시계에는 크로노그래프가 들어가 있었는데 산업혁명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정확한 시간의 측정이 필요해진 덕분에 레옹이 개발한 시계가 미친 듯이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1896년에는 한층 더 정확한 크로노그래프 모델을 개발해냈죠. 이 기술력이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아 그는 10년 만에 10만 개의 시계를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옹은 불운하게도 1914년 사망하게 되고 이후 아들 가스통 브라이틀링이 가업을 물려받습니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가스통은 크로노그래프 관련 기술들을 개발하고 이 기술들을 브라이틀링의 시계에 적용시키게 됩니다. 그가 개발했던 기술은 바로 크로노그래프의 스타트, 스톱과 리셋 버튼을 분리한 것이었는데 현재의 크로노그래프 시계의 효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가스통이 초기에 만들었던 시계의 다이얼에는 브라이틀링 브랜드의 로고가 없었습니다. 브라이틀링의 로고가 다이얼에 나타나게 된 것은 1920년대 후반부터였죠. 그런데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들 가스통이 1927년 일찍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창립자의 손자이자 가스통의 아들 윌리는 회사를 맡기에는 당시 너무 어렸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틀링은 5년간 외부팀에 의해 운영된 후 윌리가 19살이 된 1932년부터 회사를 직접 운영했죠. 윌리는 할아버지 때부터 중점적인 기술이었던 크로노그래프를 더 발전시켜 나갔고 1938년에는 항공시계 부서를 따로 만들게 됩니다. 어디서든지 고도의 정밀도와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영국을 비롯한 공군 간부들에게 인정받는 시계가 탄생하게 되죠. 결국 브라이틀링은 영국 공군으로부터 2차 대전 때 대량의 주문을 받게 되고 브라이틀링 시계는 전쟁 중에 폭격기와 전투기에 탑재되게 됩니다. 브라이틀링 하면 항공시계라는 이미지는 이때부터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952년 현재도 브라이틀링을 대표하는 시계인 네비타이머 모델이 등장하게 됩니다. 브랜드에서 최고의 파일럿 시계 라인이며 파일럿들에게 필요한 기능이 담긴 시계입니다. 고급스러운 다이얼이 대표적인 모델로 브라이틀링의 시그니처 라인이죠. 아마 브라이틀링 하면 이 시계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만큼 상징적인 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표 모델 중 하나인 슈퍼오션도 1950년대부터 제작되었는데요. 브라이틀링은 다이버용 시계로 이 제품을 내놓았고 출시와 동시에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죠. 슈퍼오션은 몇 번의 업그레이드를 거쳐 현재에도 판매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브라이틀링의 베스트셀러 모델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브라이틀링 시계는 영화에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007부터 다이아드까지 강인한 남자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영화에 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많은 유명 인사들이 브라이틀링의 시계를 차는 것으로 유명한데 대표적인 예가 베어 그릴스죠. 그가 차는 시계는 이머전시 모델로 시계 안에 안테나가 있고 신호 송신 기능이 있어 조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역시 정글을 누비는 상남자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시계답네요. 1969년 쿼츠 파동에 따라 스위스의 많은 시계 업체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브라이틀링도 다른 브랜드처럼 쿼츠 크로노맷을 포함한 자체 쿼츠 모델로 이런 추세에 대응했고 1973년부터는 네비타이머도 쿼츠 버전으로 선보이게 되죠. 현재도 브라이틀링은 쿼츠 시계를 만드는데 2001년부터 만들기 시작한 슈퍼쿼츠 무브먼트를 앞세워 쿼츠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틀링에서 만든 이 무브먼트는 일반 쿼츠 무브먼트 대비 10배 이상 정확한 시간을 구현합니다. 브라이틀링은 현재도 고도로 숙련된 기술력과 품질 검수로 인정받고 있죠. 설립 이래로 브라이틀링은 무브먼트부터 시계 디자인, 다이얼 등등까지 연구에 많은 노력을 들였고 스스로를 차별화시켜 왔습니다. 네비타이머의 다이얼을 만들기 위해 23개의 과정을 거쳐 하나의 다이얼을 만들어낼 정도죠. 또한 브라이틀링 하면 특유의 브레이슬릿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사선으로 된 브레이슬릿이나 슈퍼오션의 메쉬 브레이슬릿을 만들 때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만듭니다. 브라이틀링은 과거 자동차 브랜드 벤틀리와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습니다. 2003년 컨티넨탈 GT의 최초로 브라이틀링 차량용 시계를 탑재하면서 파트너십이 시작되었죠. 참고로 벤틀리에 탑재되는 시계도 직접 브라이틀링에서 제작하는 시계인데요.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 손목시계 모델을 제작하기도 했죠. 아쉽게도 2021년 협업이 종료되어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대신 호주의 데우스 엑스마키나와의 협업을 통해 2021년부터 시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틀링은 현재에도 좋은 품질의 시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과거 창립 시기부터 이어졌던 기술력에 관한 끊임없는 탐구와 도전 정신은 브라이틀링을 이끌어온 원동력이었고 현재는 브라이틀링을 대표하는 아이덴티티이자 마케팅 수단이 되었죠. 어느 명품 그룹에도 흡수되지 않고 독립 브랜드로 여전히 시계를 만들어오고 있는 브라이틀링. 앞으로도 과연 기술력을 바탕으로 훌륭한 시계들을 생산해내면서 럭셔리 워치의 자리를 성공적으로 지켜낼 수 있을까요?